37번 가보겠습니다. 37번은 순서나 삽입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선생님,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나온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삽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나온 적 있다고. however나 but 나오면 삽입문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가보자. 대간접지맥은 이제 대명사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명사 나온 다음에 대명사 나온다, 순서가. 좌안 나온 다음에 희가 나와야 되고, 관사는 어북 나온 다음에 더북 나오는 거고, 접속사는 하우에버 같은 거. 이건 그냥 무의미한 것 같지만, 야, 여기다 빼서 삽 쓰세요. 하우에버나 법 같은 게 눈에 띄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접속사고, 지는 지시 형용사, 디스나 댓 같은 거. 맥은 뭡니까? 문맥.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죠. 문법제 출제에 나온다 그랬으니 통째로 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니네 학교는 변형이 있으니까 강제하긴 그렇지만 혹시라도 청고도 그러구나. 청고도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본문하고 이런 걸다 외운 애가 있어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된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미리 외우기 시작한 애들이라서 판단하세요. 다른 학원은 다 외우라 그러던데요. 그게 너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합니다. 기타 울림통 얘기가 되는 거죠. When you pluck a guitar string을, string은 줄이야, 줄. 기타 줄을, 예, 튕기면, 뜯으면, 우린 튕긴다 그러지, 뜯는다 그래요. It moves back and forth에서 하나의 기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줄 하나가 앞뒤로 흔들리죠, 당연히. 진동이죠, vibration.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흔들린단 말이에요. Every second. 매 초마다, 그러니까 그 울림 소리 때문에 소리가, 음파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인가 보죠. 예. A가 보통 먼저 오지 않아요. 그럼 밑에 선택지 보면 알수 있잖아요. A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 B로 시작하는 게두 개, C로 시작하는 게두 개니까, A가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를 딱한번 봤다 그러더라고. 그 EBS 수업하시는 분이. 나는 본적 없는데, 그럴 정도로 희귀해요. 그럼 무조건 A는 아니겠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더라. 하필이면 너네가 수능 시험 보는 때에 이게 A가 먼저 나오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장담 못해요. 자, 갑니다. The vibration of the wood creates. 더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기언급이라고요. 기가 뭐예요? 이미 언급된 거라고. 그 진동이란 말이에요. Of the wood. 얘가 그러니까 기언급이라고요. 그 나무의 그 진동이.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나무가 어디 나오고 그 진동이란 말이 어디 나와? 예를 좀 진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나무가 안 나오잖아요. A가 먼저가 될수 없어요. B로 가자. Naturally, this movement. 이건 되잖아요. 이 this가 지시형용사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이 움직임. 앞뒤로 움직이는 거. 이 움직임이 is so fast that 너무나 빨라서 대디아가 된다. not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투투형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This movement is too fast for you to see it. 투투형법이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not이 들어가잖아요, 의미가. 투투는 의미상이죠. 의미상이 동사예요. 얘는 투 부정사의 부사전법 중에 결과입니다. 어우, 이 마스크 냄새 나네. 그래서 네가 그걸 볼 수가 없다란 뜻이에요. so that not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없죠, 그 진동 자체를. You just see the blurred outline of the moving string. 움직이는, 예, 현재 분사예요. 움직이는 줄에, 그 줄에 흐려진 선, 그 외곽선, ing. 흐려진 외곽선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 기타 본적 있을까요? 그줄 흔들리는 거. Strings vibrating in this way. 얘는 현재 분사여야 하죠.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니까. 미션 임파서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야.
which are vibrating. 진동 중인 줄들인데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on their own 자기 자체로.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ing인데 뒤에 목적어 안 나옵니까? 왜 그런 거야 황씨? 능목돼야 되는데 왜 목적어 없냐고요?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make hardly any noise.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다예요. hardly는 not이에요. 이런 애들이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뭐 little 뭐 이런 거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사예요 다. 빈도부사도 되고요. 거의 안 된다는 부정어, 부정어 도치 같은 거 만들 때 부정어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을 부정어 도치로 만들 수 있겠네요. 부정어 도치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하들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죠. hardly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약 올리는 거야. 약 오르지. 침이 약 오르지. 애들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hardly 그다음 뭐야, 성 씨? 너요. 감히 나한테 보인다 안 보인다? 어? 딴지를 걸었어. 보복을 해야지. 이 씨. 해봐. 하들리가 앞으로 나왔어. 아니 저 천진난만한 표적은 뭐야? 부정어 도치하라고요. 성씨. 나머지 야 이게 하들리가 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도가 나와야 돼요. 그 이 부 이하의 어순은 의문문 어순이라고요. 저기 위에 주어보다 앞으로 동사가 튀어나가야 된다고. 봐봐. 이게 부정어인데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게 동사잖아요. 이거 뭐 쓰면 되냐고. 어? 어? 아니 괜찮아 써도 돼. 아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동사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냥 strings make를 의문문 만들라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주어가 복수니까 두 나와야지 뜬금없이. 불러. 그다음 뭐야? 뭐? 어? 아하 얘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냐면 여기 있던 뭐가 못 튀어나가니까 make가 못 튀어나가니까 얘가 대신 튀어나간 거잖아. 아니 you make it 그러면은 그 의문만 들면은 do you make it 이거 아니야? 그쵸 make가 나와야죠. 아 불렀니? 아, 못 들었어 저 히터 소리 때문에. make any noise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의문문은 아니에요. 의문문 어순만 된 거예요. 하들리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런 게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으실 거예요. 이해하니 이거 너? 어. 이런 방식으로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줄들은 거의 any noise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막 흔들리는데 소리가 안 난대. Because strings are very thin. 소리, 줄이 너무 얇고. Don't push much air about. 그 근처에 있는, 이 근처에란 뜻이에요, 이거. 그렇게 되지 않니? 지금 얘가 B죠. 근처에 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많은 공기들을 밀어내질 못한다고.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두꺼운 막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옆에 공기를 밀고 나가면 많은 공기가 밀릴 텐데, 얘는 줄이 너무 얇으니까 공기를 찢고 가버리니까 공기가 많이 울리질 않으니까 소리가 많이 형성이 안 된다고요.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노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운드죠, 이거. 기타를 치는데 사운드라고 해도 노이즈라고 그래요. 어쨌든 잡음의 일종, 소리의 일종의 잡음이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if you attach a string to a big hollow box, 하나의 텅 빈 box, like a guitar body, 기타 몸통, 에다가 줄을 붙이면, attach 하면, then the vibration is amplified. 수동태예요. 증폭된 이라고 되죠. amplify가 증폭시키다고요. 우린 보통 앰프라고 부르죠. 공연 같은 데 가면 앰프, 마이크 연결되는 그 소리를 크게 확대시키는 거. is amplified and the note, 음이에요, 음. is heard, 들려집니다. loud and clear. 그러니까 거의 소리 안 나. 그러나 뭐뭐 하면 소리 되게 크고 깨끗하게 나. 이 말이 돼야 되니까. 얘는 오형수라 too loud and clearly가 맞지 부사되면 안 된다고요. 오형식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you 우리 맨날 하던 거 일관되게 가자. somebody로 가자. somebody 불러 황씨 능동태 somebody hears the note loud and clear. 그러니까 얘가 오지라고요. 오지가 뭐야? 오형 지각동사. 오지라 목적어다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부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수동태로 하면 현재 시제니까 비동사의 현재형 나온 거 아니야. is heard가 hears로 바뀌어요. 별표 돼 있다. The vibration of the string. 그 줄의 진동은 is passed on to 어디 어디로 to가 그거예요. 전달되다라는 뜻이에요. The wooden panels, 나무로 만든 회용사의 wood는 동사가 아니라고요. en이 붙으면 보통 동접되잖아요. 그러니까 en이 붙으면 원래 동접이 돼야 되는데 golden, 이게 형접이라고 이런 게 금으로 만든. 뭐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접이 돼서 비추다란 말이 되잖아요. en이 형접도 되고 동접도 된다는 거. 동사형 접미사, 형용사형 접미사. 이건 금의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2월 11일 날 있대요. LG 1루수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까 네이버 야구에 있던데. 어쨌든 골든은 형용사예요. 라이트는 동사예요. 비추다예요. 여튼 나무로 만들어진 판이죠. 패널 of the guitar body에 전달이 되고. 근데 그런데 그것은, 그럼 얘는 and여기 vibrate가 나왔다는 건 이 선행사가 뭐라는 거야? 어? and day잖아. vibrate라는 동사가 복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the day라는 게 얘가 wooden panels겠네요. 얘가 원문 기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기타 바디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예를 받은 게 맞으니까 end day가 맞고 이것도 vibrate가 맞지 치가 아니라고요. 진동합니다. back and forth 앞뒤로. 나무판이 진동하는 거, 판들이. at the same rate as the string.
이 줄과 같은 속도로, rate는 속도란 뜻이에요. 비율이 아니라고요. speed나 velocity가 속도란 뜻이에요. 줄을 튕기면 판도 같이 막 울리니까 그 판이 옆에 있는 공기들을, 얘는 너무 얇아서 공기들을 밀어내지 못하는데 이 판은, 판들은 면이 넓으니까 공기를, 그 근처에 공기를 밀어낼 테니까 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너무 얇아서 소리가 안 나요. 집중해봐. 너무 얇아서 소리가 안 나요.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니까. 넓은 판을 댔더니만 잘 들려요. 왜냐하면 줄이 진동하면서 그 진동이 나무판에 전달이 되고, 그 나무판은 면이 넓으니까 판과 그 줄이 같이 막 같은 속도로 막 떨리니까 1초에 몇백 번이 막 떨린다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This vibration, the vibration of the wood. 이 나무의 진동은 만들어냅니다. More powerful waves,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In the air pressure, 공기 압력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travel aw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결국은 and, 뭐야? day가 되겠죠. travel이잖아요. travels가 아니라. 이 데이는 그러면 앞에 나온 복수인 뭐야? waves가 되겠죠. 그 파동들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from the guitar로부터. when the waves reach your eardrums에서, reach는 타동사라고요. 자동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타동사잖아요. 너의 고막들에 다다른다. 고막이 양쪽 귀니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어제하고 오늘 낮에 계속 귀에 뭐가 좀 뭐 물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막 멍멍대더만, 수업을 하니까 좀 괜찮네? eardrums에 도달하게 될 때 into 쓰면 틀린다고, 또는 to 쓰면 틀린다고요. 그것들은, 그 waves들은 다 이 waves네요. 여기 있는 이 웨이브스인데, 이 파동들은 플렉스, 굽이칩니다. 인 앤 아웃,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유명한 햄버거집 이름인데,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햄버거가 인 앤 아웃이라고 있죠. 동부지역은 뭐 쉐이키 뭐 이런게 있던데, 서부지역은 인 앤 아웃 버거가 되게 유명합니다. 맥도날드 이런거보다 훨씬 맛있다고 집사람 어저께 얘기했었는데 처음. 되게 맛있었다고. 나는 잘 모르겠던데. 합니다.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초마다 똑같은 넘버, 숫자만큼 이 굽이치는 게 같습니다. As the original string. 원래의 줄. 그러니까 이 줄이 결국은, 그러면은 기타 줄이 진동을 하면 그게 옆에 있는 나무 판들의, 예, 옮겨지고 그 나무판들의 진동이, 예, 공기 중에, 공기를 통해서 고막으로 간다는 건데요. 근데 기타의 진동 수가, 진동 수, 나무판들이 움직이는 수, 그리고 공기 속에 있는 그 수가 똑같대요. 뭐가요? 또 세임이 또 나왔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기타가 튕기면 그 스트링이 100번, 초당 100번 움직였다. 초당 100번 움직였다. 그러면은 나무판들도 진동을 하는데 초당 100번 움직인다고요. 근데 그게 공기에서 파장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 파장이, 파동이, 공기 파동이라고 쓸까? 파동이 또 1초에 100번. 똑같은 수렴이 여기. 오리지널 스트링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그게 고막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줄을 튕긴 거하고 똑같은 수가 고막에 도달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문법적인 부분들까지 수업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번.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EBS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보세요. 들어보세요.
3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가보시죠. 38번은 순서 삽입문 문제네요. 순서 삽입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들어왔었는데 매일 이렇게 썼더니 애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대관접지매 방금 했습니다. 설명. 자 갑시다. Other individuals prefer integrating work and family roles all day long. 그러니까 다른 개인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통합시키다 얘가. 합친다고요. 뭐를 이 integrate까지가 동사죠. working and family roles,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통합시킨대요.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러면 다른 individuals면 앞에는 뭐가 나면 some individuals가 나와야 되고 걔들은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구별하거나. 그치 않니? 그 얘기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힌트가 어마어마한 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사이에 남아?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owever, 그러나.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별하죠. 엄격히 구별해서 하는데. 그러나, 대조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가정일이나 집안일, 아, 가정일이 집안일이구나. 직장일이나 가정일들을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의 경계. 그 얘기군요. 직장과 가정에서의 그러한 구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boundary는 경계란 말이야. 경계들이 blurring. 흐리게 되어지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전화 때문에 그래요.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퇴근하면 사장이 직원한테 뭘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전화라는 게 당연히 시대고 핸드폰이 이제 되니까 휴가 가서도 카톡으로 막 업무 확인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모호하게 된단 말이야, 블러. 아까 블러드 있지 않았냐? 여기 있네요, 블러드. 얘는 블러드고 얘는 블러링이네요. 37번 참고 블러드가 있고 여긴 블러링이 있네요. 언제 이렇게 흐려지냐면 as portable digital technology, 즉 이동할 수 있는 POTABLE는 먹을 수 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는 뜸모르면서나 마실 수 있느냐 R이 있고 없고가 얘는 이동 가능한 그러니까 무버블이에요. 무버블 형용사로 모바일도 되죠. 모바일이 형용사 되고 명사 되는데 모바일이 이동하네. MOB가 군중이란 어근인데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진다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makes it increasingly possible to work anywhere anytime. 그러니까 O형 FMTBS예요. 맞다 통일과 있죠. 가목적어고 얘가 진목적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makes 다음에 to work anywhere anytime인데 목적어 너무 긴 걸 싫어해서 뒤로 빼버린 거예요. 얘가 효용사가 나와야 되는 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부사가 나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우리가 마더통 1과에서 했던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O형 FMTBC 약을 짰다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라고 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단어들입니다. 외워야 돼요, FMTBC는. 이 단어는 일과에서 했던 거고요. 얼마나 많이 했니?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의미상의 동사면서, 얘가 가목적어고, 얘가 진목적어잖아요. 자, 이틀을 본문에 찾으시오. 답이 뭐라고? To swim in the river라고 해서 한 놈이 틀렸다고요. 뭐가 맞냐면 For her to swim in the river가 맞아요. 여기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고 참고 1학년 시험에서 여긴 지금 그 구조가 아니에요. 뭐가요?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하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이틀을 보면 찾아서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틀을 보면 찾았어. 얘가 들어갔다.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점점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이죠. Individuals differ.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과 가정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통합한다 이 얘기죠.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있어서 다르다 이거예요. 자동사예요. Vary하고 똑같은 거. Vary. 뭘 하기 위해서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이 and 때문에 등이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고3 때도 이거 중요한 정보예요. 5월이 나오거나 and가 나오면 앞에가 뒤에가 같은 말이라고요. 즉 직장은 밖에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수행하다 또는 충족시키다 이래가지고 satisfy란 같은 말이에요. 충족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만나다가 아니라고요. 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고요. How는 명사절 이끌어요. 여기 however 나오면 틀려요. However는 100% 무슨 절? 부사절밖에 없어요. 둘다 완전문이에요. 플러스 완. 그거를 해결 안 돼요. 330에서 했던 거예요. Some people. 그럼 나왔잖아요. Some이. 이게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Some하고 other 나오는 거고요. The others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합시다. Some people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 roles. 그러니까 separate네, 동사네요. separate. 얘하고 얘 같잖아요. 얘가 방금 나왔는데 이거 end하고 or 방금 얘기인데 똑같은 말. 얘하고 얘 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거는 separate는 분리하거나, segment는 부분으로 나누다라는 뜻 아니야, divide. 같은 말이니까, or 때문에. 고3 돼서 되게 중요한 정보였더라. and나 or 앞에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분리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roles를 나누는 걸 좋아해. 아, 나누는 거고 얘는 통합하는 거잖아. integrate. so that. 이건 목적 부사절이 돼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야? boundary crossing are. minimize, 그러니까 경계가 교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교차하는 거야?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이렇게 되겠네요. 일과 가정 역할들 사이에서 경계가 교차하는 거, 서로 침범하는 거죠. 딱 나눴기 때문에 침범할 일이 없다고요. 학교, 아니, 집에, 직장에서는 직장 일만 하고 집에서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집에서는 사장이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요. 최소화시켜요. 급한 일 하면 사장이 전화 안 하시는데. 나도 니네 수업할 때 집에서 전화 오잖아요? 받아요. 근데 010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건 이거는 상담 전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 저장이 돼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어제 수업하느라 지금 할수 없어서 문자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화 안 받아요. 니네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집에서 전화 오잖아요. 내가 수업 중인데 전화 받는 건 절대 안 좋아하는 걸 아는데 전화했다는 건 무슨 큰일이 있거나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그럼 받아야 돼요. 최소화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 아니죠. 집에서 쉬는데 사장님이 전화하는데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웬일이지? 무슨 일 있나? 받아야죠. 아무리 이렇게 세그먼트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차점이 굉장히 최소화되고요. 예를 들면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분리되는 얘기. These people might keep separate email accounts에서 분리되는 형용사, 얘는 동사예요. 얘는 형용사예요. 분리되는 separate라고 발음하고 얘는 separate입니다. Separate email accounts,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다고요. For work and family. 그쵸? And try to conduct, 그리고 수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Work at the workplace, take care of family matters only during breaks and non-work time. 즉, 쉬는 시간이나 non-work time, 그러니까 점심시간 같은 때에 집에서 전화가 왜 왔지? 해가지고 집안일들은 그때만 하고 직장 상사 눈치도 보이니까 직장에서는 일만 하고
가정일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나 재미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전화 걸로 밥 먹으러 나가면 전화하겠죠. 어, 왜 전화했어? 뭐 이렇게 집에서 전화 온 경우에 딸한테 전화 오면 어, 왜 전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e've even noticed. 우리는 심지어 인식합니다. More of these segmenters에서 segment 하는 사람들이겠죠. 분할자들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이게 다 여기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에 이 some people의 이게 some people의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라고요. 다 carrying two phones 두 개의 폰들을 갖고 다녀 one for work and one for personal use에서 네모가로 안 닫혀있냐 왜 아 이게 네모가로가 되면 안 되는데 네모가로가 되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얘들아 동가로 해야 되나 이게 좀 연결해서 빼는 거구나 동가로 돼야 돼 동가로 목적격 보호인데 얘는 현재 분사여야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여야 돼요 목적어가 이게 동명사면 사람하고 행위가 이퀄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We saw John singing 이라고요 현재 분사 나와야 된다 아니 좀 오바 아니냐 이거 근데 한 전화에 전화번호 두 개인 경우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그걸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해 보이던데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바쁘신가 학교 교사인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좀 내 친구가 전화번호 두 개더라고 어쨌든 갑시다 Flexible schedules work well 유연한 일정들 그러니까 탄력 아, 유연 근무 시간제 유연 시간 근무제? 그냥 근무 시간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8시부터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일을 해요. 12시간. 내일은 12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요. 내일 오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들 졸업식이 있거나. 그러니까 오늘 좀 더 하고 갈게요. 내일은 좀 늦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죠, 이거 되게. 옛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특히 이제 임산부 또는 아이를,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이제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야 되니까 매일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매일 한 시간씩 늦게 퇴근할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작동을 잘 합니다. For these individuals.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이러한 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용을 더 봐야죠. Because they enable greater distance. 나눈대잖아요. 구별한다는 뜻도 되고 유사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요. 다 구별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다 나누고 두 개의 폰을 갖고 다니면서 따로 이런 사람들은 유연 근무제가 좋다고요. 구별이 가능하게 하니까 between time and work and time in other roles. 그 사이에서의 구별을 굉장히 잘하게 해주는 게 유연근무 시간제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네가 지금 일주일 동안 외워야죠. 이거는 딱딱 끊어서 구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근무 시간이 막 예를 들면 뒤죽박죽인 경우가 된다.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얘가 구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Integrity 같은 게 써야죠. 얘는 통합이잖아요. 아, sorry. Integration 써야 된다. 얘는 고결함이라 안 된다. Integration 써야 돼요. 어쨌든 뭘 써도 틀리니까. 여기 Integration 써 있으면 너 알아보겠어? 이건 통합인데 통합을 제대로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얘냐 아니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얘냐 일주일 동안 외우고 있어야 된다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This might entail 이거는 수반하다 A company 함께 간단 말이잖아 ACCOM
컴퍼니가 동행이잖아요, 원래 뜻이. 어그니 뭐니, COM이 함께고, PAN이 빵이잖아요. 함께 빵 먹는 사이가 컴퍼니예요. 그게 이제 동료고, 회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말 만들어내고 있는, 이게 스페니쉬인가로, 빵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 빵이라는 스페인 말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어근이 그래요. 함께 빵 먹는 사이라서 어컴퍼니 하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수반한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뭘 수반합니까? Constantly trading 뭔가를 교류해 Text messages with children from the office. 회사에서 아이들하고 메시지 계속 한다고? 이거는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사람 정신이 없어. 아니 회사에서 왜 집에 애들하고 통화하고 앉아있냐고, 메시지 보내고 앉아있냐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른 개인들은 통합한대요. 직장과 일의 역할을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은 통합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디스가 인티그레이션이죠. 이 통합이 might entail 뭐를 수반하냐면 당연히 이게 따라오겠죠. 뭐 회사에서 집안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or monitoring emails를 이메일 쳐다봅니다. 어디 뭐 나와야 돼 다음에? 직장에서 온 이메일이란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직장에서 온 이메일 확인한다는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t home에서 and vacation에서 이때 monitoring emails의 emails는 from work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온 이메일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감시한다란 말인데 원래는 확인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나 휴가에서도 이메일로 자기 이메일로 직장 이메일이 뭐가 왔는지 뭐 이거 확인한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rather than은 한 단어로 뭐야? not이라고. 이거 아니라고요. 주제는 지금 주제 찾는 문제 아니니까 이걸 하지 이건 안 한다고요.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이렇게 되는데 inbox는 뭐라고 그래 이거?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아까 inbox 있던데 수신함쯤 되나?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거 이메일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거에 휴가 갔다가 와서 일주일 만에 휴가 갔다 와서 Hundreds of messages, 이 emails죠 결국은 얘가 같은 말이죠. 뭐야? 예, 직장으로 돌아와서 직장에서 온 이메일이 수백 개나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 얘는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얘는 꽉 세쳐져. 얘는 to부 뭐야? to부 정사의 부사접합 중에 결과. 왔더니만 결국 뭘 하게 돼? 알게 된 거 아니야? 아우 100개 넘게 와 있네 이렇게 알게 된 결과예요. 이게 그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우 미리미리 매일매일 확인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휴가 가서도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3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39번 갑니다. 계속 순서 문제고요. 삽입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러나 do not assume that 대디아를 가정하지 마라. 이거 같은 말이 presume이라고. assume이란 단어가 뜻이 1. presume에서 이게 가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정하다. 2. 뭐뭐인 체하다. 그럼 같은 말이 pretend예요. 또는 make believe. 3. 뭐뭐의 업무를 맞다. 그래서 이 신문에 아이고 이 영자신문에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 신문인데 Sad Nation 슬픈 나라가 mourns 애도합니다 케네디를 그 린든 B. 존슨이라는 사람이 부통령이었거든 assumes 맡게 된 거죠 이제 Presidency 그러면 대통령직을 맡게 된 거죠.
장례식 사진은 관이고요. 대통령의 시체는 뭐 백악관에 있고 장례식은 월요일이다. 뭐 이런 거죠. 커뮤니스트 charged with assassination. 암살이고요. charged는 타동사인데 이게 왜 뒤에 목적어가 없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소된 또는 혐의를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라 이거죠. 두 번째 사람이 체포됐대요. 공산주의자인데 암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며칠 있다 죽잖아요.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암살범으로 몰려있었는데 이거 뭐 음모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실제로 진짜 해외를 쓴 사람이 아닐 거다. 저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어쨌든 저 사람도 예 이동 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총격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죠. 딴소리하고 있어. 어숨이란 단어 때문에 영자신문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데디아라고 가정하지 마. 프리즘 하지 마. 하우에버 나왔으니까 데디아를 하지 말란 얘기에 문맥이 가장 크겠네요. 이거는 접속사 있잖아요. Their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그러니까 한 제품이 완전히 형용사네요. 이 보완적인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 As 왜 그러냐면 customers may not be completely locked. 완전히 잠겨져 있는 게 아니겠지도 모르기 때문에 into the product 그 상품에 완전히 예, a product 다음에 the product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한 상품이 완전히 complementary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소비자들이 꼭 그 상품에만 매몰되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앞에 나온 내용이 뭐여야 하냐고. 너무 당연하게 한 상품, 상품이 주로 보완적인 보완제로서의 역할인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글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게 삽입문에서 however 나오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하고 B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paragraph 안에서 답이 3번이다. 얘 몇 번이니? 5번이 답이네요. 답이 3번이다. 그럼 3번 앞에 내용이 다 뭐라는 거야? A라는 거 아니야. 3번 다음부터 뭐 나오는 거야? B 나오는 거 아니야. 3번부터 B가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걸 생각을 안 해? 계속 컴플리멘터리 컴플리멘터리 하다가 예를 들면 해가지고 B로 가솔린 차니까 차는 전부 다 가솔린이 보완되겠지 했는데 전기차로 갈아타면 더 이상 차에 가솔린은 컴플리멘터리가 아닌 상황이 되니까 그 얘잖아요. 이게 바꿔버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돼서 답이 5번이죠. 갑니다. A complementary good is a product. 그러니까 보완제적 성격을 띈 상품이라는 것은 명사야. goods라는 말로 보통 쓰이고 우리는 굿즈라고 발음을 하대요. 하나의 상품인데 that is often consumed. 그러니까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that is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방금 했잖아요. 저 신문에서도 네가 평생 이 수업을 까먹긴 어려울 거예요. 뭐 하다가 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수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어를 분석하는 게 되는구나. 너 나중에 곧 대학교 가도 영자신문이든 뭐든 많이 보게 되면서 많이 느낄 겁니다. Alongside another product. 다른 상품과 함께 소비되어져 종종 소비되어지는 건데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어떤 거는 종종 소비되어지는 상품을 보완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Popcorn is a complementary good to a movie. 그렇죠. 심지어 저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갈 때 아까도 그 무슨 서울의 법인가 하는 영화가 요즘에 잘 나가는데 12.12 사태 얘기 다룬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 영화는 재밌고 긴장하니까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영화값도 많이 비쌌고 거기다가 팝콘하고 콜라하고 둘이 같이 가서 이제 연인끼리 받는가 본데 그리고서 밥까지 먹었더니 막 7만 원인가 나갔다 뭐 이러면서 요즘 영화관이 많이 안 가더라고. 정말 난 영화관 이렇게 한산하고 조금 오래간만 봤는데 저번 달인가 저기 뭐야 CGV인가 어딘가 갔는데 간 이유는 영화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근처에서 밥 먹고 나서 저기 뭐야 그 이 팝콘하고 콜라 애들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갔는데 뭐 통통 비어 있어요. 영화값이 올랐다고 많이 안 보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영화관 들어갈 때 나는 꼭 큰 팝콘하고 콜라 큰 거 사고 가서 아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화 시작하지 한 30분 정도 되면 쉬하러 화장실 가야 돼. 둘이 같이 나가도 왔다 갔다 해서 네. 딴소리 좀 했습니다. 그 팝콘이 보안제 아니냐. 그러니까 영화관이 사람이 많이 몰리면 팝콘 회사도 신나는 거죠. While a travel pillow, 여행 베개가 is a complimentary good, 뭐예요? For a long plane journey. 예, 오랫동안 비행기 타는 거에. 이거 필요해, 정말로. 필요해. 자려고 그러는데, 이거 잠을 잘 못하니까 정말 짜증나대. 그거 꼭 갖고 가야 되겠더라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When the popularity of one product increases, 이 한 상품의 이 인기가 증가하면 이 정식이네요. The sales 이때의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좀 돼요. 같은 말이 where에 좀 되는 거고요. 뭐인 반면에